자, 오늘 모니체크는 국민연금 얘기로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이고요. 주말에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국민연금이 해외 직접 투자, 주식 직접 투자 금액이, 이 자산이 올 3분기에 이제 1,036억 달러, 우리 돈 142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되겠고요. 이게 전분기인 2분기에 비해서는 19%, 그다음에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얼마가 있고 그게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서 얼마큼 됐다는지 이게 이제 자산액인데 그만큼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주식 투자,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투자겠죠.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 올해도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과 비교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2022년 4분기 2년 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제 2년 전, 1년 전,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건데 2년 전에 70조 정도였던 게 작년에 99조, 그다음 올해 142조까지 엄청나게 좀 30조, 그다음에 40조 이렇게 쭉쭉쭉 성장이 좀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은 125조, 148조, 150조니까 뭐 늘긴 느는데 좀 느는 그게 좀 작죠. 그만큼 이제 국내 주식은 지난 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성장이 참 제한적이었다. 폭이 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그럼 해외 투자, 어떤 종목들 투자하는지 상위 10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이렇게 자산이 많이 늘어날 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애플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렇게 1, 2, 3, 4위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테크, 7, M7에 들어가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6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노보노디스크까지 있네요. 이렇게 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들 국민연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 평가액도 뭐 이게 엄청난 규모로 평가액도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되고 지분율도 보면 0.3% 정도씩 이렇게 3-4%씩 지분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조금 이제 좀 심란해지죠. 지난주에 또 이제 주말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거는 투자자 예탁금 추이인데 예탁금이 49조 원대로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자꾸 이제 돈이 줄어들고 있다, 말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고객 예탁금뿐만 투자자 예탁금뿐만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 신용융자 이 거래 금액도 역시 좀 줄고 있습니다. 그게 또 지난주에 또 많이 좀 줄었고요. 결국은 뭔가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좀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 국내 시장에 돈을 투입하겠다,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앞서 이제 해외 투자 쪽,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쪽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상당히 좀 큰 어떤 이런 양극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뒤에서 잘 막아주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심판이 있는 미국 시장과 투자자 보호보다는 회사,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오너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금투세를 비롯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어떤 이해적인 부분들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자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국내 심판, 정치권들 이런 격과의 워낙에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 이런 유동성 자꾸 말라가는 이런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